반갑습니다. 이제 디스커버 KU 첫 강의를 맡게 된 송상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중남미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학이라고 할 때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마치 중남미 문학하면 자동적으로 매직 리얼리즘 혹은 마술적 사실주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것처럼, 어쩌면 중남미 문학을 특징 지우는 그런 키워드처럼 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물론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비평가들이나 혹은 마술적 사실주의적 경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콜롬비아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작가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도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같은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뽑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그 중남미 일부 그 작품들의 이러한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널리 퍼지게 돼서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뭐 인도의 살만 루시디라는 작가나 혹은 미국의 토니 모리슨과 같은 그러한 그 여성 흑인 작가들이 이러한 마술적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비평가들이 평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포스트 모던 문학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장르로서 어떤 문예사조로서 마술적 사실주의를 꼽고 있는 비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논의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한 용어에 대한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논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실체, 그 용어에 대한 실체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가령 우리가 16, 17세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는 바로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술사가들이나 그 여러 예술사가들이 바로크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논란이 크면 클수록 바로크라는 어떤 용어에 대한 실체성은 더 커지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시기 다음을 바로크 시기, 그 다음을 신고전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용어에 대한 실체성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그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중국의 모옌 같은 소설가도 흔히 이제 중국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그의 경향을 띠고 있는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특히 비서구 지역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마술적 사실주의가 갖는 오늘날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마술적 사실주의하고 신표하고 영지와 수사의 기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의 기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지라는 말, 영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생소하죠.
여러분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노시스라는 용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중남미 문학의 이해 수업 시간에 보르헤스를 들은 학생들은 이제 그노시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에겐 우리 문화에는 상당히 많이 그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든지 그노시스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영지라는 말이 상당히 널리 이제 쓰였다라는 거죠. 그리스어에는 이제 영지라는 말이 알물 인식하는 어떤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는 어떤 그 동사로서 기그노스코라는 동사로서 쓰여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근대 이후에 사라져버린 이런 영지적인 알에 대한 맥락을 20세기 이후에 부활을 시킨 그런 상당히 그 공헌을 제가 보기에는 마술적 사실주의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제가 수사의 기환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은 중세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래 중세 때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고대 그 로마 시대로부터 해서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었는데 17세기 라무스라는 그런 그 학자가 이 수사학을 상당히 많이 축소시키고 오히려 수사학의 축소된 수사학의 이 축소된 만큼의 이 부분들을 논리학을 강조했고 그러한 논리학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칸트에 이르러서는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립됐고 이것이 헤겔에 이르러서는 변증법의 이론으로 이름으로 다시 이제 키워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학은 상당히 수사학의 영역은 축소가 되었고 또 역설적으로 논리학이라든지 변증법의 영역은 상당히 강조가 되면서 근대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근대 이후의 학문에서 수사학은 상당히 뒤편으로 물러나게 됐고 이제 과거 18세기만 하더라도 서구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사학을 가리켰는데 아주 중요한 분과 학문으로서 수사학을 가리켰는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이 상당히 뒤편으로 물러나게 된 감이 있는데 그러한 고전에 예를 들어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수사학의 의미를 20세기 이후에 다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학의 의미를 어떤 이러한 이 작품들이 상당히 되살리고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구의 인문과학, 휴먼 사이언스의 어떤 그 계보에서 상당히 17세기 이후에 밀려난 뭐라고 할까요? 영지학이라고 할까요? 영지에 대한 논의라든지 수사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근대성, 우리가 흔히 근대성, 모더너티에 대한 비판 담론으로서 하나의 대안적인 담론으로서 신수사학이라든지 혹은 영지적 지식에 대한 혹은 이런 것을 각 지역, 로컬 히스토리가 담고 있는 지혜라 혹은 이것을 지혜이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 비서구권의 어떤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지혜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17세기 이후에 상당히 축소된 수사학에 대한 그 강조 이러한 것들을 마술적 사실주의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기 때문에 영지와 수사의 기환이라는 부제를 달면서 마술적 사실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직이라는 용어를 떼면 리얼리즘이 되죠. 어쨌든 마술적 사실주의도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그 문예사조에 매직이라는 형용사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문학이라는 것이, 소설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현실을 잘 모방하는, 모사하는, 우리가 흔히 미메시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 어떤 현실에 대한 핍진성을 잘 구현하면 할수록 그러한 그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예사주를 우리가 리얼리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리얼리즘에 대한 반발로서 나중에 이제 아방가르드 문학, 나중에 초현실주의라든지 이러한 문예사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 리얼리티라는 것을 작품 문예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이 어떤 리얼 우리의 어떤 그 역사적 현실의 단면을 잘 드러낸다라는 건데, 잘 드러낸다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 단면을 상당히 의미 있게 그 어떤 시대 정신을 잘 담지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여러분 예를 들어 플로베르의 작품이라든지 발작의 작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역사적 현실을 잘 재현하는 것, 이것이 리얼리즘의 미덕이라고 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에밀 졸라로 위시되는 자연주의에 있어서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는 것처럼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즉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청진기를 대면서 어떤 사회의 모순이나 어떤 뭐 노동자들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파업하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어떤 환부를 잘 재현해서 드러냄으로써 이 사회의 모순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것이 자연주의 계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리얼리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우리의 그 어떤 리얼리티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이면에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그 꿈의 세계에 대한 해독을 통해서 환유와 전치라는 그러한 그 해독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빙산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나중에 초현실주의 작가, 수리알리즘에서는 리얼리즘이라는 의식으로서 보여지는 현실의 이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아나 발라키안이라는 문예비평가가 초현실, 수리알리즘에 대한 책을 썼는데, 부제를 뭘로 잡고 있냐면은 로드 투 Absolute Reality라고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여러분들 초현실주의 그림이라든지 뭐 작품을 보면 상당히 환상적인 그런 그 장면, 막 그 몽환적인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인 현실을 그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무의식 세계를 포함하는 궁극적인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수리알리즘, 초현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에서 이런 몽환적인 세계까지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학에서는 이런 그 리얼리즘 계통에서 수리알리즘으로 넘어가고, 여러 이제 아방가르드 계열의 문예사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표현주의 계열의 작품도 나오게 되고, 이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이 우리가 현실로 보여지는 다이멘전을 상당히 디스토션, 그러니까 왜곡시켜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로 본
그러한 현실을 화폭에 담고자 하기도 했고요. 표현주의 같은 계열은.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미술 비평가인 프란츠로라는 학자가 이러한 것을 마술적 사실주의,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처음으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문예 비평가들이 이제 이러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독일의 문예 그 미술 비평가가 쓴 용어를 그 20세기 초 이후에 1920년대 이후에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라플라타강 유역에서 여러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나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환상주의, 환상문학 계열의 그런 작품들까지 포괄하면서 앙헬 플로레스라는 비평가가 마술적 사실주의, 레알리스모 마히코,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로서 이러한 그 당시 상당히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환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을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용어를 붙였어요. 나중에 1940년대 루이스 레알이라는 또 다른 중남미의 문예 비평가가 그 보르헤스나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같은 작품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환상문학이지 마술적 사실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르헤스나 카프카 스타일의 이런 작품은 엄밀히 말하면 환상문학이지 리얼리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붙이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앙헬 플로레스의 어떤 논의를 반박을 하면서 매직 리얼리즘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중남미 문학의 이해를 듣는 학생들은 우리가 추후에 읽을 후안 룰포라는 멕시코 작가의 작품 페드로 파라모의 같은 그런 작품이나 나중에 이제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라고 하는 쿠바 작가의 작품이 오히려 이해 적절하다라고 반박을 하거나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범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1960년대 후반에 불가리아 출신의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비평가인 즈베땅 또도로프라고 하는 그러한 비평가가 Introduction of Fantastic Literature, 환상문학 입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당히 그 환상문학, 마술적 사실주의, 뭐 경이로운 문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범주화를 시켜요. 그래서 또도로프에 의하면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막 집이 흔들린다거나 아니 갑자기 작중 인물이 갑자기 도끼를 토해낸다거나 꼬르타살의 작품에 이런 그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뭔가 초자연적이고 비일상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이러한 것을 뭔가 이상하다라는 독자가 뭔가 기이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이런 것을 환상에 대한 환상의 문지방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나 아니면 화자나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을 환상문학이라고 하고 환상, 판타스틱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작품을 보면은 갑자기 양탄자를 타고 가고 열렬한 참깨 하면 막 동굴이 열리고 환상의 세계가 끊임없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그 근대의 어떤 합리적인 그 생각 사유를 하는 그런 독자는 처음에는 갑자기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다가 그런 것이 끊임없이 그런 환상적인 사건이 반복되면 그리고 이제 화자도 상당히 능청스러운 능청맞은 화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거짓맛을 밥 먹듯이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늘상 있는 일이다라는 듯이 이렇게 기술을 하면 독자들도 이내 이런 화자의 이 능청스러움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환상적인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또도로프는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또도로프에 의하면 또 독자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사건, 비일상적인 사건을 접할 때 독자의 반응 그리고 화자의 태도에 견주어서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달고 거기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것을 판타스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고 끊임없는 어떤 그 환상적인 사건이 펼쳐질 때 이것을 매직 리얼리즘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런데 100년의 고독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인터뷰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 작품이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 작품은 어디까지나 리얼리즘이다. 사실주의 작품이다. 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럼 이제 독자나 비평가 입장에서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어떤 그 여인이 하늘로 그 이렇게 빨래를 널다가 그 이불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바람과 함께 몸에 감기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막 그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 이 여인이 하늘로 성모 마리아처럼 승천했어라고 믿는데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리얼리즘이라고 이건 뭐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강변하는 작가에게 아, 이 작가는 뻥이 심하구나. 좀 능청스럽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왜 내 작품 나는 리얼리즘 작가이다. 리얼리즘 작품을 쓴 작가이다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내 작품은 어디까지나 콜롬비아, 특히 카리브 해안에 있는 그러한 콜롬비아의 그 마을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나는 적은 거다. 그리고 콜롬비아 혹은 더 나아가서 중남미에서 흔히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 작품을 썼을 뿐이다. 내 작품은 어디까지나 중남미의 현실에 기반을 한 리얼리즘 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직 리얼리즘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해요. 특히 서구 독자들이나 서구 비평가들이 100년의 고독을 읽었을 때 상당히 매혹을 하게 되는 그런 매직한 부분, 판타스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중남미의 현실, 특히 이 100년의 고독엔 마콘도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중남미의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마콘도의 마을에 대한 역사적 현실, 어떤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 역사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 사장되고 어떤 매직적인 어떤 막 미녀가 하늘로 승천한다든지 막 아들이 갑자기 총 맞아 죽게 됐는데 아들의 피가 산 넘고 물 넘어서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그 문지방을 이렇게 피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어머니가 아, 내 아들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예감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그 서구의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이 막 그 더 인상 깊게 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하면 할수록 중남미의 역사적 현실은 묻혀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상당히 강한 반발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련의 서구 비평가들이 이 백년의 고독과 같은 작품을 포스트 모던 문학의 가장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렇게 포스트 모던 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미국의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비평가가 포스트 모던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후기 자본주의적 문화적 증후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그 어떤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한 그리고 다국적 기업, 어떤 민족의 범위를 넘어선 민족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다국적인 그런 그 기업의 자본이 끊임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변되는 세계에 이제 유통되는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단일한 그런 어떤 디바이스 속에 혹은 커머더티 단일한 어떤 그런 기재 속에서 상호 유통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어떤 문화적 증후군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칭하는데 가령 이제 예를 들어 자본과 어떤 대규모 쇼핑몰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가령 롯데월드와 잠실역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든지 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한 어떤 롯데월드 가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키치적인 그런 문화가 나오죠. 여러 가지 전 세계 문화가 상당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미니어처처럼 펼쳐지고 있죠.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던 문화를 대변하는 작품으로서 백년의 고독 같은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적인 그러한 계열의 작품을 이제 놓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마술적 사실주의 혹은 백년의 고독이 담고 있는 어떤 역사적 메시지라든지 현실주의적인 어떤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이 상당히 퇴색되기 마련이에요. 매직이라는 것 때문에 리얼리즘을 통해서 어떤 콜롬비아의 역사, 중남미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유하는 그러한 어떤 정신이 상당히 많이 매직이라든지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 속에서 퇴색되는 것에 대해서 백년의 고독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피델 카스트로의 상당히 절친한 친구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작품들이 언어를 통한 실험을 통해서 마치 카스트로가 나름 중남미 작가 그 당시 60년대 중남미 작가들이 볼 때는 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가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처음에 민족주의 혁명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화 되죠. 그런 어떤 혁명, 정치적인 혁명을 성공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바라봤고 이들 작가들은 언어를 통한 혁명, 언어를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문학적 현실을 중남미를 통해서 그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년의 고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헐리우드에서 백년의 고독에 대한 판권을 영화화하겠다고 하면서 판권을 사겠다고 할 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오케이 판권을 파는 건 좋은데 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혁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지 않는 한 나는 안 팔겠다. 즉 우회적인 거부였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작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어떤 경이로운 사건이라든지 매직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이 재단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이제 냉전 이후에 2010년대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매직 리얼리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 60년대 이런 매직 리얼리즘의 작품들을 어떠한 의미로 다시 재조명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지라고 할 때 영지가 그 기그노스코라는 알다라는 그 동사 그노시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에피스테마이 우리 흔히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라고 할 때 에피스테마이는 알다 익숙해지다라는 그런 서로 다른 방식의 이제 그 알다라는 동사가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그노스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아는 지식 말고 어떤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육감이라고 하죠. 그런 그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체득되는 지식을 넘어선 그런 지식들을 기그노스코 혹은 그노시스라고 했다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지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는 라고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나오는데 그노시스는 흔히 신에 대한 지식 혹은 신비로운 지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지는 비밀스럽거나 숨겨진 지식을 가리킬 필요성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어떤 명백한 논리법칙의 안내를 받는 지식이라는 것 이런 논리학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피스테마이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노시스적인 지식이 오늘날에는 형이상학으로 이제 대체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이러한 영지적 지식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문학 비평가인 무딘베라는 사람이 영지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서구적인 그런 지혜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이제 서구에서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잊혀져 버린 그노시스를 통해서 상당히 보편화시키고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노시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각 지역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각 부족이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이러한 것들을 그노시스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근대, 서구, 아프리카라는 범주를 뛰어넘는 지식 생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노시스라는 용어를 이제 차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터 미뇰로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 비평가는 지금 듀크 대학에서 문화 연구, 컬처럴 스터디스를 아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 서구 중심주의를 이제 벗어나서 비서구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 이성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노시스라고 이제 무딘베의 이런 용어, 그노시스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비서구 지역은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라는 것은 근대의 이면에는 항상 식민이라는 것이 콜로니알리즘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식민 지역에서도 이 어떤 서구의 학문을 내면화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것, 전통적인 그들의 어떤 지식 체계를 상당히 이렇게 이 서구의 근대화의 어떤 물결 속에서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이 비서구권 지역이 오늘날 새롭게 이제 그 서구의 세례 이후에 자신들의 로컬 히스토리, 지역 역사를 다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그노시스 혹은 어떤 로컬 히스토리, 지혜,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지혜를 다시 구전적으로 오는 지혜들을 다시 기록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페드로 모란데라는 칠레 사회학자가 이것을 지혜 이성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는 것을 뭐 서구적인 어떤 산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각 지역에서 이 로컬에서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해주는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이성이다라고, 이성의 범주를 확장시킨 거죠.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면 레셔널러티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그 어떤 지혜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성의 범주를 보다 넓게 확장시켜서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수사학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식 체계라는 것이 그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면 서구적 학문을 이제 떠올리게 학문 체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지식 체계 자체가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로컬한 그런 그 지식 체계들, 그 우리가 이제 영지라는 용어를 우리가 빌려서 쓴다면 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신비로운 전승,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비로소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인식론적 사유, 어떤 그 사유의 어떤 전 세계적인 매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구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서구적인 관점 혹은 근대성이라는 것을 그냥 그 서구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구 중심주의에 대비되는 고유한 지식 체계와 지역 역사 전승의 맥락을 이 그노시스라는 것이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 가령 이제 백년의 고독과 같은 작품이 왜 그노시스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백년의 고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백년의 고독에서 마콘도라는 마을을 창시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탐구욕이 많은, 그러한 탐구 정신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너무나 외부 세계에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콘도라는 마을이 이 외부, 특히 바다로 이제 나가는 길을 이제 찾으면서 외부 세계, 특히 그 더 넓은 세계,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시들이 가지고 오는 나침반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뭐 돋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이제 연금술, 이제 그 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금술에 이제 몰두하게 돼요. 연금술이라는 것은 과거 수사학처럼 이제 중세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알케미가 케미스트리, 즉 화학에 밀려서 유사과학, 즉 사이비과학으로서 전락되게 되고, 이제 그 연금술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의 뒷편에 이제
있게 되지만은 이러한 서구 과학의 발달사를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인물이 자신의 그 왕성한 탐구욕과 이 멜키아데스로 대변되는 집시들이 전해주는 서구 문명을 통해서 서구 과학의 이기들을 통해서 서구의 과학의 흐름을 이제 탐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은 존재한다라는 막곤도에 대한 그 푯말을 이제 붙이기도 했다가 나중에 망각의 질병 이후에는 점차 이제 서양 학문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유클리트적인 어떤 기하학의 범주를 넘어선 그리고 이제 3차원적인 공간을 넘어선 4차원적 시간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그 니카노르라는 신부가 이제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공중부양 하늘에 붕붕 뜨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하느님의 주신 그 기적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하느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이제 냈고 이제 니카노르 신부는 이제 이런 공중부양술을 통해서 헌금을 막 걷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라틴어로 이 신부에게 그거는 당신이 4차원의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나중에 이제 막 계속 월요일 아침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이제 굴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나무에 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묶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런 그 어떤 유클리트적인 어떤 그 시공간을 넘어서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인슈타인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4차원의 공간을 이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마치 영지적인 신비의 세계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서구적인 어떤 그 어떤 물리적 시공간간 우리 근대 자연과학의 어떤 그 시공간간을 넘어서서 사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덧 영지적 그 사유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후손들이 이제 겪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레메디오스라는 그런 여인이 그 이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있었는데 이 미녀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바가처럼 막 이렇게 막 글을 배우지도 않고 상당히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고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능은 대여섯 살 어린 나이처럼 상당히 순진무구한 그런 라이프 패턴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마을 총각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서 특히 그녀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목욕한다라는 걸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서 막 그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미리 몰래 훔쳐보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게 돼요. 이 레메디오스 때문에 이 레메디오스가 풍기는 치명적인 아름다운 매력 때문에 많은 마을 총각들이 본의 아니게 희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본의 아니게 팜무 팟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레메디오스는. 그러자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입장에서는 이제 레메디오스를 어떻게 좀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레메디오스를 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음에 이제 기술을 해요. 고모 아마란타가 입고 있던 패티코트와 레이스가 신비스럽게 떨리는 걸 느끼며 침대 시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순간 갑자기 레메디오스가 이제 이불볼을 이제 널다가 빨래줄에 널다가 갑자기 바람이 막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이불보가 이 레메디오스의 몸을 감싸면서 오묘한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는지 알아내려고 침착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증조할머니 우르슬라뿐이었는데 그녀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던 침대 시트들의 눈부신 날개짓 사이로 손을 흔들며 갑자기 유유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미녀 레메디오스가 작별 인사를 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미녀 레메디오스를 실은 침대 시트들은 풍뎅이와 달리아 냄새가 배인 공기를 버리고 떠나서는 오후 4시가 되어가는 공중을 날아올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이 나는 새들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높은 창공으로 사라져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외지 사람들은 미녀 레메디오스가 결국은 여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따랐는데도 그 가족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승천했다라고 운운하면서 그녀의 명예를 지키려 애를 쓴다고 생각했다. 샘이 나서 죽을 지경이던 페르난도는 결국 그 기적을 인정했으며 침대 시트들을 되돌려 달라고 오랫동안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 자, 이제 마콘도 주민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막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경이로운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의 한 일환인데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성모 마리아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녀 레메디오스가 과연 하늘로 승천한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정말 실제 있었느냐, 그러지 않느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넘어서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사건을, 초자연적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반응이 아주 중요한데, 외지 사람들은 이 마콘도 마을 사람들이나 이 레메디오스의 가족들이 성모 마리아처럼 승천했다라고 과장해서 떠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는 결국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여왕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굳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은 성모 마리아의 막 그 레메디오스를 비교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 뭐 재밌는 사건이죠.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이 매직 리얼리즘에선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아까 마을 사람들이 미녀 레메디오스 때문에 마을 총각들이 상당히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무의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미녀 레메디오스가 마리아처럼 팜무 파탈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성스러운 존재이고 하늘로 승천했다면 이렇게 이 미녀의 나신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자신들의 아들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미녀 레메디오스가 마리아로 그 의미가 격상되는 순간 자신들의 오빠나 자식들의 죽음도 결국 순교가 되어버려요.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결국 의미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의 정말 그 마콘도 사람들과 그 식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아, 레메디오스는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였어. 성스러운 존재였어. 그래서 그녀를 숭배하다가
죽은 우리 동네 총각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죽음을 당한 거야. 순교했어 라고 어떤 자신들의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상당히 그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종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합의는 상당히 수사학적인 합의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늘로 올라갔냐 올라가지 않았냐, 과연 성모 마리아 같은 인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 동네에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젊은 그 처자가 이 외지에서 온 마을 총각과 갑자기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그 외도, 그러니까 바람 나서 이제 도망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이건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며느라 아이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 바람 난 거를 속으로 알면서도 그 저기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하고 막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암묵적인 합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집단적인 모종의 합의,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이 커뮤니티, 동네 사람들의 어떤 합의가 이 마술적 사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보다도 마술적 사실주의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술적 사실주의는 어찌 보면은 그 지역 공동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지혜의성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는 말, 매직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죠.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경이로운 사건이 막 발생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2002년도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광화문에 갔는데, 그때 온 국민이 이제 시내로 나와서 대한민국 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막 뽕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축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해방됐을 때도 이렇게 나가서 거리에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뛰쳐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 대한민국 그 국민이 정말 즐거워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제 평생 이런 사건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4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공익 광고에서 특히 그 담배의 해로움을 이야기하는 공익 광고에서 실명은 정주일 씨죠. 여러분 코미디언, 한때 국회의원도 하셨던 이주일 씨가 말기 폐암을 이제 병투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화면에 나오면서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그 이제 월드컵 이후에 그 공익 광고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뭉클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그 광고 찍은 얼마 이후에 그 이주희 씨는 돌아가셨지만 상당히 간절한 바램, 어떤 그 바램이 그 공동체에게도 상당히 깊은 울림을 갖고 어떤 바램을 간절한 바램을 공유할 때 그 공동체가 그러한 집단적으로 그러한 간절한 희망을 공유할 때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지평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초현실주의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의 무의식적인 몽환 이런 세계가 아니라 상당히 집단적이고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간절한 시구라든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결부되는 상당히 지오폴리티컬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전을 통해 전승되는 집단적 기억이자 집단적 신화로서 우리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레토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그노시스라고 했는데 그런 로컬 히스토리, 지역 역사가 담고 있는 그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를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 역사 이야기가 있지만 초역사적인 우리에게 스토리를 전해준다라는 거죠. 가령 유대인들에게 엑소더스라는 사건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의 초역사적인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자 스토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수사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사학에 있어서 다섯 가지 중요한 기재들이 있어요. 수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과거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키케로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법정에서 잘 연설을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그 문제에 이렇게 봉착했을 때 그런 말을 잘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일단은 이야기들을 일단 이야기 소재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메모리를 잘 해야 되죠. 암기, 그러니까 기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들을 잘 배치해야 되죠. 배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적절할 때 끌어다 써야 되죠. 그래서 그런 끌어다 쓸 때는 나름대로의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걸 창발, 인벤티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그다음에 잘 그 모션, 바디랭귀지를 써오면서 상당히 연기를 잘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그 표현도 유려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수사학의 5대 기예인데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암기, 배열, 창발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17세기에 그 신교도 위그노 교도였던 피에르 라무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배열 암기 창발을 이 수사계 5대 기예 중에 이 세 가지를 논리학의 범주로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인딕티오라고 해서 칸트에 이르러서 판단 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변증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이런 수사, 이 말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위치라든지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논리적인, 논리학에 입각한 그 데카르트 칸트 이후에 어떤 근대성의 철학에서 그 어떤 근대의 어떤 삼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주의, 뭐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그러한 모더너티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원자 폭탄 이후에 과학에 대한 회의, 과학이 우리를 과연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됐고 그러한 것이 이제 나중에 포스트 모던으로 이제 이끌게 했죠. 그러한 과정에서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인 페렐만, 카인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신수사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 흔히 뭐 이성적이에요. 래셔널하다라고 하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데올로기라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과학적 어떤 도그마티즘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을 배치하면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배치하면서 전쟁으로 이끌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렐만이 볼 때는 이런 그 어떤 독단적인 어떤 도그마티즘보다는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성,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 때 이성이라는 것이 꼭 합리, 레셔널한 그런 그 합리성에 기반한 이성 말고도 상당히 다원주의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로컬한 지혜, 지혜의 이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런 다원주의적인 어떤 유연한 사유 방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다원성을 통해서 이 상대방, 타자를 설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페렐만은 아규멘테이션, 논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렐만이 볼 때의 이성이라는 것은 사려 깊은 청중을 통한 청중을 향한 열려 있고 다원적인 그 어떤 논증, 아규멘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어떤 범주가 어떤 도그마티즘이라든지 그런 논리의 범주를 넘어선 상당히 열려 있는 다원적인 이제 범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을 잘 이해시키고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생생한 비유나 묘사 함축적인 우위를 통해 청중이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그러한 그 어떤 충만한 시간을 줄 때 이런 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청중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학이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어떤 수사학의 범주, 수사학의 어떤 그 역량을 다시 부각하고 부응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0년 동안의 고독 같은 그런 텍스트가 보여주는 어떤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인기, 이런 보편성이 있다면 이것이 꼭 중남미의 역사를 다뤘다기보다는 전 세계 독자들한테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생생한 비유와 묘사, 그리고 함축적인 우위가 가지고 있는 수사적 힘으로부터 기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게 서구 독자, 아시아 독자, 라틴 아메리카 독자, 아프리카 독자들에게도 이 100년의 고독은 상당히 깊은 울림을 안겨다 주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100년의 고독 같은 작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서구적인 어떤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근대 국민 국가가 이제 형성되고 그리고 다국적 자본, 바나나 농장으로 이제 대변되는 다국적 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마콘도라는 마을이 가지고 마콘도 마을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풍파를 겪게 되고 마콘도 마을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벌이는데 막 그 정부군이 대학살을 하죠. 그리고 그 시체들을 기차에 실어서 그 기차를 통째로 태평양에 유기시켜 버려요. 이런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마콘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결국 학살을 당하고 그 시체들이 바닷속에 유기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그 학살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일한 생존자인 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마을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생생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도 그거를 그 실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너무나 큰
공포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살 사건을 굳이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교묘하게 대학살 사건이 어떤 언론이라든지 그 어떤 외부에 의해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미처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백년의 고독은 그러한 어떤 역사적 사건, 실제로 이 바나나 농장의 스트라이크 사건이 1920년대 콜롬비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이런 그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을 학살시키고 기차에 실어서 태평양 바다에 유기시킨 것은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멕시코 혁명 이전에 멕시코 북부에서 거기 그 대학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멕시코 그 북부의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시체들을 이제 바다에 유기시켜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조합해 가지고 이것을 기술하는데, 일반 독자들이 볼 때는 와, 상당히 판타스틱하다, 어떻게 기차에 실어서 버릴 수가 있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꼭 그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다른 맥락에서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중남미 역사에 있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것을 내 작품은 리얼리즘에 소산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찌됐든 서구의 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어떤 그러한 그 스트라이크라든지 그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끔찍한 그런 그 사건을 상당히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작가가 너무나 그 뭐라고 할까요? 우위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 마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독자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리얼리즘적인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막 선혈이 낭자하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나 리얼리즘적으로 상당히 묘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우위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오히려 더 독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 백년의 고독을 읽을 때, 대학생 때 읽을 때, 그 당시 우리 문단에서는 표현주의냐 리얼리즘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리고 광주 항쟁에 대한 그 어떤 그 상당히 논픽션적인 그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나왔는데 상당히 읽기가 거북했어요. 그 역사적 어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백년의 고독을 읽었을 때 그 당시 리얼리즘적으로 참여적인 그런 문학을 작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보다 미학적인 그런 작품을 쓸 것, 스타일리시한 작품을 쓸 것이냐 하는 논쟁에 있어서 백년의 고독과 같은 작품은 그 당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과 같은 논쟁이 불필요할 정도로 그 상당히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스타일리시하고 또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제 중남미 문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되었는데, 이렇듯 백년의 고독이라는 그런 작품은 비서구 독자에게는 그러한 그들이 담고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 식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서구 독자에게는 자신들 그 어떤 이 백년의 고독과 같은 그런 작품이 창세기적 그 뭐 제네시스로부터 시작해서 묵시록적, 나중에 이제 마콘도란 마을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성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 그리고 또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근친상간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저주,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는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어떤 자녀는 나중에 태어나서 그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나오고, 이 돼지꼬리
꼬리 달린 아이는 개미떼에 먹히는 그런 끔찍한 저주가 나중에 백년의 고독의 마지막에 이제 그 실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프 서구 독자들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오이디푸스 이야기 그리고 성서적 이야기 이러한 구조가 서구인들이 친숙한 그런 그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구조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남미라는 상당히 독특한 맥락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서구 문명의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안겨다 줘요. 특히 근대적 문명의 이기가 이 전근대적인 그 콜롬비아 사회에 전달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가령 이제 라디오가 이제 마콘도에 이제 유입이 돼요. 유입이 돼서 조그만 상자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막 음악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자 그 화자는 뭐라고 이제 그 기술을 하냐면은 너무나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이 마콘도에 있는 유령들까지 서성이고 웅성일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근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근대적 이기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측면을 역지사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근대 독자에게는 상당히 그런 점이 많은 재미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또 가령 이제 여러분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마콘도라는 동네에 영화가 처음 유입됐을 때 그 여주인공이 아주 비극적으로 죽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마콘도 주민들이 이 여주인공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서 여주인공이 버젓이 살아서 다른 남자 주인공, 남자 배우랑 연애를 하니까 막 토마토 던지면서 막 야유를 퍼붓는 것. 시네마 파라디소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오히려 근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 근대 체험을 처음 겪게 되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재미를 안겨다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마술적 사실주의는 이 근대적 사유, 뭐 레셔널리티,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 세계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과거에 상당히 중요시됐지만 17세기 이후로 오히려 덜 부각이 된 수사학이라든지 혹은 영지적 사유 혹은 로컬 히스토리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 구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상당히 오늘날 20세기 후반 이후에 이 세계 문학의 판도를 상당히 건강하게 뒤바뀌게 한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보레스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제목부터 픽시온에 세가지고 허구라는 걸 표명을 하는데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자기 거는 레알리스모라 그러고 사실주의라고 우기고 하는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보레스는 오히려 그 자신의 작품이 오히려 허구,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픽션들이라는 그 작품집을 읽었는데 허구들이죠. 그래서 그 허구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상대적으로 반추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추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레스의 작품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하나의 콜롬비아라는 역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로컬 그 카리브 해안의 한 작은 마을인 마콘도라는 그런 마을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그 하나의 마콘도라고 하는 마이크로 코스모스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를 그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콘도가 가지고 있는 지오폴리티카란
지정학적 의미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어떤 아까 방근영 양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리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또 다른 묘사 미메시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제가 지금 정리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실 마르케스라거나 보르헤스라거나 대체적으로 중남미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백인 출신들 아니면 이제 히스패닉 출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역사가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백인들이 이식되어 온 역사라는 것이 분명히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중남미의 역사와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백인의 이주 이후의 역사와 현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디언들의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중남미 문학 안에서 이렇게 표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중남미 문학에 미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줬는데요. 그 100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은 부엔디아 집안이라는 크리오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엔디아 집안은 그 마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상당히 그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백인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100년의 고독에서 원주민들 아까 질문을 던진 원주민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약간 우위적인 이렇게 터치를 가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각의 질병이 마콘도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아주 100년의 고독은 대부분이 이제 백인들인데 까타우레와 비시타시온이라고 하는 원주민 남매가 있어요. 그 원주민 부족의 왕자와 공주라고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그들의 문명 체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망각의 질병을 피해서 이 마콘도에 이제 들어와서 부엔디아 집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인처럼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마콘도에도 망각의 질병이 이제 이렇게 번지게 되자 이 까타오레는 도망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원주민 문명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고 그 누이인 비시타시오는 계속 이제 이 부엔디아 집안의 하인처럼 하녀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지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주민의 문명 체계 역사에 대한 하나의 우위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492년 이후에 원주민의 문명 체계는 완전히 송두리째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알듯이 전염병과 그 다음에 정복에 의해서 인구가 10% 이하로 이렇게 줄게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원주민 그 문명 체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종교는 카톨릭을 믿어야 됐고 언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배워야 했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망각에 완전 유적만이 남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시타시온과 까타우레의 대비는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두 태도를 보여줘요. 즉 비시타시온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주류 사회, 백인 사회의 하나의 서브컬처로서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마야 부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이 어떤 그 상당히 외딴 곳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존의 일부 원주민이라든지 마야의 원주민들은 아직까지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고 자신들의 부족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원주민 까타우레와 비시타시온에 대한 일화는 오늘날 원주민 문명 원주민들이 두 태도를 상당히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소 아메리카라든지 인카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은 상당히 기독교 문화와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할까 융합적인 사실 그래서 바로크 중남미 문학을 바로크적이다라고 하는데 바로크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코드가 융합된 것 그걸 우리가 문화적 메스티사회 메스티소화라고도 얘기하고 싱크레티즘이라고도 종교적으로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원주민적 문명적 요소가 상당히 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보다도 가령 이제 멕시코 작가 뭐 옥타비오 파스나 카를로스 푸엔테스 같은 그런 원주민 문명이 이렇게 아직도 그 잔영이 깊게 드리워진 멕시코나 페루, 볼리비아 이들 문학 작가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원주민 문명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송상기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